날이 오르는 전셋값에 방 한 칸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. 그 대안으로 한 지붕 여러 가족이 늘고 있다는데 그중 한 집을 방문해봤다. 딱 보기에도 전세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전세가 보통 한 3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저 혼자 다 그 은행 융자를 내는 것도 조금 힘들고. 수아야 밥 먹자. 왕은이의 부름에 각방에서 여인들이 나오는데 모르게 살구나. 집주인장 그리고 세입자 둘 이렇게 세 여인이 한 지붕 아래에 살고 있다. 언니 치즈랑 계란도 꺼낼게요. 그래. 음료수도? 응. 네. 같이 밥 각자 한 탄씩 이렇게 나눠서. 가족 손님 나오네. 그러면 생활비 이런 거 어떻게 해 그래? 요 언니 칸 이게 제 칸이에요. 칸 나눠. 아 칸도 따로 있어. 맥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도 모르게 마시고. 조촐한 식탁이지만 둘러앉아 먹으니 더욱 맛있다. 수아 씨는 이곳에서 부담 없이 독립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.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막 500만 원, 1000만 원 이렇게 말하니까 제 스스로 독립하기엔 좀 어려웠고요. 근데 여기 왔을 때는 보증금 100만 원 정도의 월세 정도로 하면서 편했죠. 함께 지내면서도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이 화목한 하우스 세어의 비결. 샴푸하고 이런 것들은 바깥에 놓고 같이 쓰고 있고요. 1층 사람들은 밑에 칸 쓰고 2층 사람들은 위에 칸 쓰고요. 새로 산 거 있으면 가끔씩 한번 짜서 써보기도 하고 그래요. 한솥밥 먹은 지 1년째. 이제는 서로의 취미까지 공유하며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다.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큰 노력 없이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살 수 있는 건 되게 좋아요. 그러면서 또 좋은 분들 만나서 가족처럼 지내고 있으니까 좀 안심도 되고요. 일본, 호주, 캐나다 이런 데서 실제로 저렇게 쉐어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. 아, 그래요?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그렇죠. 것 같아요. 이제. 아, 우리 마지막으로 전세 대란에 대처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양재현 씨. 네, 학군 주변에 편의시설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직장도 가까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내 기준에서 맞추다 보니까 좀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눈높이를 좀 낮추는 것도 좀 좋겠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른 사람보다도 좀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빨리. 최근에 7월이나 8월에 원래 비수기잖아요. 근데도 전세값이 폭등을 하는 그러니까. 거는 사람들이 좀 더 서둘렀기 때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먼저 또 서두르는 게 좋겠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집 주인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그 네. 확인을 하시고 그렇죠. 계약금이나 그 잔금 같은 거는 꼭 집 주인하고 직접 거래하라 네. 처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